제계동 현진건 기념도서관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주관하는 이야기가 있는 코딩 공모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올해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야기가 있는 코딩은 디지털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해 독서와 코딩 교육을 결합한 수업으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사서와 함께 문학도서 캐릭터를 정하고 토의를 거쳐 코딩으로 자신의 작품을 만들어보는 시간으로 운영됩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